아까 전에 뭐 아들을 믿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들도 못 믿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자녀분들을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아, 그건 신뢰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죠. 안녕하세요. 신탁고수 오영표 변호사입니다. 아, 영국 신탁에서 신탁 명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창조적인 자산관리 도구라고 표현하는 신탁 명언을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Put not trust in money, put your money into trust. 당신의 돈에 신뢰를 주지 말고 당신의 돈을 신탁에 넣어라.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죠. 돈은 욕심, 사람의 탐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라도 재산의 상속 종여와 관련돼서 다양한 분쟁들을 여러분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많이 보아왔죠. 그래서 돈에 절대로 신뢰를 두면 안 됩니다. 차라리 돈을 신탁에 넣고 관리하는 게 맞다는 아주 훌륭한 말이고요. Own nothing but control everything.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통제한다. 신탁은 소유권을 이전시켜놓기 때문에 수탁자한테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신탁회사를 본인이 통제하고 지배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계약을 변경하고 할 수 있는 통제력을 잘 표현하는 거죠. 록펠러의 손자이자 미국 부통령인 록펠러가 한 말입니다. 신탁의 특수성을 아주 짧은 용어로 간단하게 마무리했고요. 이 표현은 이제 록펠러가 결국은 이제 록펠러 재단을 운영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나 봅니다. There is no privilege for only the wealthy or elite. 신탁은 부자들이나 엘리트들의 특권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신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특히나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일부를 잃어버려도 생존에 문제 없지만 일부만 가지고 계신 분, 적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잃어버리게 되면 생존에 위협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은 부자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해야 되고 저희처럼 신탁 회사들은 주로 이제 부유층을 주로 상대로 하지만 장애인이나 아니면 홀로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신탁 서비스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정부 정책적으로 공공신탁이나 장애인신탁, 치매신탁을 어떻게 활성화할지를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도입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탁의 혜택을 활용을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게 신탁고수의 생각입니다. The most important is the development of trust. 결국은 영국인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하면 신탁이다. 신탁의 발전, 신탁의 고안과 신탁의 발전이다. 이거는 영국의 법학 역사, 법 연구학자 메이트랜드가 한 말을 압축한 건데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탁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특히나 예를 들면 여자들이 상속을 못 받은 시절에 사실 지금 생각하면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법제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신탁은 언제든지 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처럼 고령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도 본인 스스로의 노후 생활, 자녀들의 상속 분쟁 예방 등을 위해서라도 신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탁을 빨리 잘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 신탁의 훌륭한 장점들을 잘 활용한 신탁 서비스를 하는 게 신탁고수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신탁의 격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들 의미 있는 네 가지 격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